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부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숙소 부엌에 와 있죠. 제가 평소에 호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매니저 형이랑 같이 호떡도 사러 가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호떡을 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숙소에서 제가 직접 씨앗 호떡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떡 믹스, 찹쌀 호떡 믹스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해바라기 씨 호두고요. 슬라이스 아몬드입니다. 이렇게 견과류들을 좀 준비를 했고 그럼 바로 한번 씨앗 호떡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썸네일 구독 좋아요. 호떡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먼저 이제 이스트랑 따뜻한 물 그리고 반죽을 이렇게 넣어서 오븐에서 10분 정도 반죽을 해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안에 속을 넣고 호떡을 만든다고 하네요. 세상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에요. 1단계 반죽을 거의 10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약간 한 1-2분 정도 약간 숙성 아닌 숙성을 좀 이렇게 시키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떡용 잼 믹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를 먼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호떡 이 안에 들어있는 가루 안에 뭔가 견과류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땅콩 갈은 거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또 씨앗 호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재료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바라기 씨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따로 부시지 않고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호두 이 호두는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부셔서 넣도록 하겠고요. 바로 슬라이스가 미리 된 아몬드입니다. 굉장히 또 센스있게 사왔기 때문에 따로 부시지 않고 좀 넣어주고요. 호두 먼저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두 부시는 ASMR. 이렇게 호두를 잘게 부셔줬고요. 이제 호두를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안에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실 씨앗 호떡을 직접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재료가는 보통 들어가는 재료가 이거랑 비슷하겠죠. 이제 해바라기 씨랑 호두, 뭐 아몬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호떡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맛이 날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면서 근데 사실 다 맛있는 재료들이라 굉장히 이제 맛있는 호떡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호떡 안에 이제 속을 채워줘야겠죠. 손에 제가 장갑이 없기 때문에 손에다 기름을 좀 묻히고 그러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형 스타일 개그. 차가 놀라면 카놀라이. 안돼. 반죽이 확실히 이제 발효를 시키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푹신푹신해졌어요. 만들기 딱 쉽게. 어우 벌써 이제 맛있는 냄새가 엄청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큰 제 손바닥만한 반죽에다가 호떡 믹스 가루죠. 믹스 가루를 한 스푼. 이제 딱 이 정도 한 스푼이 조금 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견과류 씨앗이죠. 씨앗 호떡의 메인 아끼지 않고 듬뿍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걸 잘 싸냐에 따라 이 호떡이 망하냐 안 망하냐 망하냐 안 망하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남는 구멍 없이 잘 틀어 막아줘야 중간에 터지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은데 터지지 않고 보시면은 들리시나요 혹시? 안에 무슨 뭐랄까 레고가 들어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안에 이제 씨앗들이 가득하다는 걸 이 소리가 알려주고 있네요. 라떼는 말이에요. 네, 호떡이 하나에 500원에서 700원 정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 먹으러 가니까 호떡이 1,000원이더라고요 하나에.
라떼는 굉장히 그 1,000원에 두 개 먹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딱 1,000원짜리 가져가면은 그 붕어빵 4개 먹고 호떡 2개 먹을 수 있던 그 시절이, 편집자님 때는 호떡이 300원이었을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2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3개까지 못 먹기 때문에. 네, 4단계죠. 이제 호떡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아이콘 노래의 제 파트처럼 호떡 반죽 두 개를 올려서 예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먼저 이 호떡을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꾹꾹 눌러주고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속의 씨앗이나 이 설탕 같은 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뒤집어줘야 됩니다. 이게 소고기처럼 많이 뒤집는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타지 않게. 그렇죠. 딱 이 정도죠. 이 노릇노릇한 정도. 이겁니다. 이겁니다. 사실 저희 해외 아이코닉 또 해외 찬부분들은 이게 잘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자막이 들어갈 거니까. 네, 이것은 한국의 대표 시장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달콤한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담긴 시장 케이크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씨앗 호떡을 딱 담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에 씨앗이 가득 든 호떡 두 개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견과류들을 올려줍니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이걸 또 따로 먹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역시 먹어야죠. 너무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맛있겠죠? 이게 부산 아이가 씨앗 호떡입니다. 사실 이 위에 이제 데코한 거는 그냥 다 떨어집니다.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고. 해보겠습니다. 그 설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빵이에요, 빵. 와. 이제 맛 평가를 해드리면, 자 이제 딱 나왔죠. 맛 평가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굉장히 맛있는 그 맛의 호떡인데 이제 씹는 맛이 더 뭔가 씹는 재미가 있는 그런 호떡인 것 같습니다. 안에 견과류랑 해바라기 씨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네요. 근데 딱 뭔가 아 이게 씨앗 호떡이구나 싶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맛있네. 잘 만들었다. 사실 부산의 씨앗 호떡은 씨앗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우와. 진짜 맛있네. 이거는 윤영이 형한테 줬어도 진짜 맛있다고 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네요, 오늘. 너무 맛있어.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밖에 호떡 사러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 창구들도 밖에 나가서 호떡 한번 구독 좋아요. 오늘 뭔가 씨앗 호떡은 이런 맛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호떡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맛있고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안녕.